오늘 울평구를 대표하시는 지역단체 대표님들이시고 울평의 일상의 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첫걸음, 은평구 코로나19 일상 회복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자영업자, 기업, 교육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단은 자치 안전, 사회문화, 경제민생, 방역의료, 분과별 활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 자문위로 이적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터널을 이제 이겨낸 소상공인들에게 일상 회복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평과 같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지금 은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70% 달성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2주간 일상 회복 주간을 운영해 환경 정비와 헌혈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은평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은평 온 축제를 통해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 앞으로 은평은 주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은평구! 화이팅!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